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20대 30대는 누구인가? 이번 보궐선거 개표 결과 2030세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한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가운데 그들의 정치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유니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국민의힘 정당의 압승에 2030세대의 선택이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2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20대의 경우 불과 2년 전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60%가 몰표를 줬던 세대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대는 남성의 경우 72.5%, 여성의 경우 40.9%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출구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공정 부동산 등의 이슈였다며 20대 또는 30대까지 포함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박탈감 등이 20대에서 특히 남성들에게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현저한 격차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20, 30대는 진보 성향이 상당히 뚜렷했는데 앞으로는 20, 30대가 기존 세대와 다르게 이념 지향성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 30대가 향후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로 작동할 세대로 부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대의 보수와 심지어 일베와 경향과 관련해 이견도 많다.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가 투표를 가장 잘한 세대라며 그들은 보수화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처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투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표방한 소수정당의 15% 이상 투표하고 남성의 72%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은 다른 세대와 달리 이들 세대만이 본인들의 처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 남성의 72%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 딱히 오세훈 후보가 더 좋아서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성애 대변인은 특히 지난 1992년 대선 결과를 떠올리며 20대가 일베화됐다는 주장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는 50대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젊은 20대들이 일베화가 됐느니 요즘 20대가 뭘 모르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1992년의 대선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당시 20대에서 김대중 후보를 찍은 사람이 37%에 그쳤다. 반면 김영삼 22%, 정주영 20%, 그리고 박찬종 후보가 무려 16.8%로 나타나 20대의 다수인 60%가량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20대는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소구력이나 혹은 보수 진영에 투표를 했다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 40에서 50대가 되어서 이제 와서 지금 20대가 딱히 더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대선 때도 20대, 40대 박근혜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었다며 지지하던 2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느닷없이 재작년까지 촛불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베를 탄독해서 저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는 시작일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촛불 정신을 통해서 등 돌린 20대와 화합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